세상에 둘도 없는 수뇌부의 한 노부부가 주위에 감탄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. 전남 장흥의 한 마을. 없어, 참말로. 아, 우리 마을에서는 최고 유명하죠. 자, 특별한 주인공 대체 누굴까요? 누가? 무장 겁이 나고 그랬던가. 무장 못 걸리겠죠. 자, 얼마 전 노부부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는데요. 바로 이 4m 깊이의 우물이 노부부를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했답니다.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가을 가뭄에 말라있던 무밭을 손보던 노부부. 우물에서 물을 깃던 할머니가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하는데요. 이제 물 좀 주려고. 어디는 품 넘어버려. 사람 살려. 자, 할머니를 구하려다 할아버지까지 떨어졌습니다. 다행히 우물한 틈에 운동화가 걸려 거꾸로 매달린 상태가 됐다는데요. 두 시간이 지난 후 노부부를 발견한 주민. 이렇게 우리 같은 물에 빠져갖고 있을 거인데 여러고 탁 여놈을 이렇게 버티고 여기 이렇게 버티고 이러고 계시고 이렇게 거꾸로 이놈이 탁 걸쳐갖고 있어. 운동화가 이렇게. 안녕하세요 할아버지. 아이고 군대대 왜 이게. 예예. 예. 너무 고맙고 참말로. 수심이 180cm 정도 되고 할머니 키가 150cm 정도 돼서 빠지셔가지고 버티시지 못했다면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. 키를 훌쩍 넘는 물속에서 2시간이나 버텼던 할머니와 그런 할머니에게 닿고자 있었던 할아버지. 이 둘은 더욱 각별해졌다고 하는데요. 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저녁만은 나 없이는 어떻게 산다요. 못 살아요. 사랑합니다.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. 위험한 순간에서도 서로를 먼저 생각했던 68년 노부부의 수뇌부.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. 두 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. 건강하세요.